안녕하세요. 팔레옹고 무전기 판단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. 2022년 11월 1일자 팔레옹고 형사 범죄단체와 공소장 변경 사건입니다. 선고일이 2022년 9월 7일이고요. 사건번호는 2022도 6993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이제 폭력적 단체 구성 활동과 공동 강요로 기소된 사건이고, 피고인 이제 상고했는데 파기 환송됐죠. 내용 보시죠. 피고인이 2020년 7월 29일 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수의 구성을 모읍니다. 그리고 2021년 3월 8일까지 한 7, 8개월 정도 지인에 대한 음란물을 합성하거나 조건 만남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협박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음란물 합성해 준다고 해놓고 그 사람한테 유례를 받으면 이 사람을 역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. 또는 조건 만남을 나 주선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사람을 상대로 협박을 합니다. 그러면서 2020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39명의 피해자, 그 유례한 사람들,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의뢰 사실을 폭로하고 명예훼손을 합니다.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공개적으로 막 이 사람이 이런 거 했어요, 막 이렇게 알리고. 그리고 두 명의 피해자, 미성년 피해자에게는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하는 일을 또 합니다. 그리고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같이 합니다. 돈도 받은 거죠. 그래서 검사는 폭력적 범죄단체, 범단이라고 부릅니다. 범죄단체. 범죄단체 구성으로 기소를 해서 1심 재판 중에 공동 강요를 할 내용의 공소장을 추가합니다. 공소장 변경을 하는데, 변경이라고 하니까 원래 있거는 다 버리고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게 있었고 거기에 추가로 또 보탠 거죠. 뭘 추가했냐면 2020년 7월 30일부터 2020년 2월까지 기간은 거의 비슷하죠. 이제 342명의 피해자들에게 격리 대화방에서 반성문을 작성하고 일상생활 보고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의뢰한 사람들 있죠? 이 사람들을 이제 협박을 하면서 반성문 같은 걸 막 작성하게 막 놀리는 거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. 반성문 쓰고 하고, 너 제대로 하고 있는 일상생활 나한테 봐, 보고해. 뭐, 안 그러면 나 다 까발리겠어. 그래서, 이런 걸 한 사람은 안 까발리고, 안한 사람은 아까 말한 39명의 피해자는 명예훼손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. 폭로하고 막 이런 거. 그래서 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걸 공동 강요로 해서 추가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원심은 범죄단체도 유죄, 그다음에 추가된 공동 강요, 342명에 대한 공동 강요해도 모두 유죄로 하게 되는 거죠. 문제는 이겁니다. 이 범죄단체 구성 활동에 대해 기소가 된 다음에 공소장 변경으로 공동 강요, 342명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이 자강한가? 이거는 이제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관한 판례입니다. 문제입니다.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,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이나 공소사실과 추가된 342명의 공동강요는 기간만 일부 중첩될 뿐, 범행의 상대방이 훨씬 많아졌죠. 그 다음에 보호법익, 공동강요와 아까 말한 그 명예훼손, 그 다음에 미성년에 대한 나체사진 전송하게 한 거, 그 다음에 돈 갈취한 거, 요거하고는 전혀 다르다. 따라서 요거는 공소사실의 동일성, 공소사 변경의 기준이 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없다. 따라서 공동강요 유죄를 한 것은 안 된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돌려보낸 거죠. 그러니까 결국 공소 변경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공소기각을 하거나 이래야 될 겁니다. 결국 공소장 변경은 당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겁니다. 이때 이 바꾸거나 추가할 때 다 할 수 있느냐?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.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만 공소사실을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왜 이런 제안을 두느냐? 이유는 이겁니다. 1심에서, 그러니까 재판 조중에 증인신문도 하고 증거동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했는데 이 절차 효과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재판을 할 수 있느냐? 아니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느냐? 요 차이입니다. 그리고 새로 해야 된다고 하면 공소사실의 문제, 공소시효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사건은, 이렇게 공동강요는 공소의 동의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검사 입장에서는 추가 기소를 해야 됩니다. 실무에서 어떻게 하느냐면, 1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없게 되면 검사는 추가 기소를 하게 됩니다. 추가 기소를 하고,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서 다시 공동으로 진행합니다. 그 병합하면서 다시 증인신문도 다시 하고, 증거동의도 다시 하게 되는 거죠.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실적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. 대부분 그냥 한꺼번에 다 하게 됩니다. 어쨌든 그렇지만 문제는 이겁니다. 공소시효 문제에서는 다를 수 있고
절차 반복에서 증인을 다시 부를 수 없게 되는 사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절차적 문제고 공소장 변경의 문제는 실무에서, 즉 실무에서는 많이 문제가 됩니다. 그리고 공소장 변경할 수 있다, 없다, 논의가 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. 어쨌든 요거는 대법원이 범죄단체에 기소됐다 하더라도 그 범죄단체가 하는 행위가 그런 피해자가 다르거나 보호복이 다를 경우는 공소장 동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,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